그래서 최빈이 해설 송치노 확인입니다. 네. 달려 자,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부정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이번 학습의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It is a dog. It is a dog.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t is a dog. 오케이, 그러면 얘를 묻는 문장 만들면 이것은 It is a dog.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 되겠고요. 오케이, is it a dog?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개가 아니다 라는 표현은 It is to a dog. 뭐라고요? It isn't a dog. It isn't a dog. It's not a dog. It is not a do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거기에 간다. Okay. 지난 시간은 I am go라더니 I go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다음 뭐? 오케이. Okay. 그래서 너는 거기에 가니? 라고 물으면 이건 의문문이 되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go there? Do you go there?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부정문이 되고 I don't go there. I don't go there. 지금까지 봤던 I go there, do you go there, I don't go there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인 경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점심 식사를 만든다. He makes lunch. He makes lunc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가 만든다가 누가 다 부분이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oes. 그래서 그는 점심 식사를 만드니 하면 의문문이 될 거고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Does he make lunch? Does he make lunch? 그 다음에 그가 점심 식사를 만들지 않는다 하면 부정문이 될 거고 He doesn't make lunch. He doesn't make lunch. 그래서 he makes, does he make, he doesn't make. 그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oes일 때 세 가지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그녀는 수영을 할 수가 있다. 평서문이고요. She can swim. She can swim. 그래서 얘를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Can she swim? Can she swim? 그 다음에 그녀가 수영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은 부정문이 되고 She can't swim. She can't swim. 그래서 지금 살펴봤던 이 세 가지 She can swim, Can she swim, She can't swi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식일 때 평서문과 의문문 그리고 부정문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누구의 라는 질문에 따라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어래요? 네, 누가 나요? 주어죠. 누구를 하면 목적어고 누구의 하면 뭘까요? 소유격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하다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시 앞에 와서 뭐를 만드는 경우 누가다 누가다를 만드는 경우에 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인 뭐라고 한다? 주어 누가다 만들 때 사용된 그 녀석을 보고 주어라고 하고 주어 자리에는 예 주어 자리에는 시 색깔이 안 보이네 시가 사용되어 헐가 사용되어 she가 사용되고 그러면 누가다 주어 자리에 he가 사용되어 him이 사용되어 his가 사용되어 he 그러면 I하고 me하고 my 중에는 I가 사용되죠 이런 걸 보고 주격이라고 한다 네 they하고 네 them하고 그 다음에 their도 있는데요 예 주격은 they 마찬가지 we도 있고요, us도 있고, our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는 주격이 뭐다? we 아래 you도 있고, your도 있고, you도 있는데 이 중에 주격은? you랑 you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격 얘는 무슨 격일 수도 있어? 목적격도 you죠 you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맞는 형태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바로 이 문장의 주인이라 라고 티를 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I의 형태다, we의 형태다, they의 형태다 라고 얘기하고요. 네. 자, 그래서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o likes it? Who likes it? 그랬더니 내가 그걸 좋아해. I like it. I like it.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I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누가 네. 누가 다를 만들고 있고 내가 좋아한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 무슨 격의 형태라고 한다? 목적 뭐라고요? 무슨 격이라고요? 주격 주격이라고 한다고요. 네. 하다시를 기준으로 하다시 뒤에 와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목표물 무슨어라고 한다? 목적격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격. 그 형태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 목적어 자리에도 그 형태 격에 맞는 형태를 사용해야 되고 내가 바로 이 문장의 목적어이다 라는 형태니까 예. 히스예요, 힘이에요, 히예요. 힘. 어스예요, 위예요, 아우레요. 이걸 내가 켜야지. 이건 전부 다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중에 목적격은 our, 어스죠. 아. 이건 우리들의 아니에요? 아, 아. 이건 my하고 같은 겁니다. 찍었는데. 오케이, there예요, they예요, them이에요. them일걸요. 목적격이다. 네. she예요. 네. her. she예요, her예요, her예요. her이요. her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다. 그녀를, 그녀에게 라는 뜻일 때 목적격이라고 한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 뭐였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 말로 시작하겠죠. 아. 후. 봤는데 봤었는데 자 그러면 이거 만들기 힘드면 그는 나를 좋아한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like me. He like me는 선생님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너 중3 2학기 때 가르쳐 줄 거고요. He like 같은 표현은 나 중3이요. Likes me.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격이고요, 얘가 목적격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o does he like? 오케이. Who does he like? 하고 물어봤죠. Yeah.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 주격. 아, 얘가 주격이야. 이라고 할 뻔. 얘가 주어고요, 얘가 주동하고요. 얘는요.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I 같은 주격을 써서도 안 되고 my 같은 소유격을 써서도 안 되고 me와 같은 만약에 그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싶으면 He likes them. 그가 너를 좋아한다고 싶으면 He likes you. 그녀를 좋아한다고 싶으면 He likes her. 우리를 좋아한다고 싶으면 He likes us. 이렇게 목적격을 사용해야 된다. 네. 이 자리에 we가 오면 안 된다. 예. she가 오면 안 된다. 예. you're가 오면 안 된다. 예. they나 there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격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의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한다? 무슨 격이라고 한다? 소유격.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한다. 예. 소유격 끝에는 예. 예를 들어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러면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S. 뭐? S 붙여요. 아, 이렇게 하면 돼. 제임스. 아. 어퍼스트로피 S 해야 될 거 아니야? 점 찍고 S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이 뭐라고 해도? 제임스.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제임스라고 점 찍고 S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점 S. 어퍼스트로피 S로 표현하기도 한다. 네.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누구의 책이니? 라고 묻고 싶어. Who's book that? Who's book that? 하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에도 속할 수가 없는데요. Whose book is that? Is that? 했더니 그것은 내 책이야. It is my book. It is my book.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게 궁금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가 아니고 누구의니까 who가 아니고 who's.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갔고 얘는 it is인데 여기는 is it 하고 있네요. that은 한번 길어봤자 it.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저기 있는 한 개.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여기는 is it, 여기는 it is. 묻는 말에 is it, 대답하는 말에 it is. my에 대한 대답은, 아, whose에 대한 대답은 my. 만약에 그것이 그녀의 책이면, 만약에 그것이 그녀의 책이면, 어라. 나의 책에서 그녀의 책이다요? 나의 책의 책이 아니고, 만약에 그녀의 책이라면, 그의 책이라면 him, his. 왜 it is 안 읽나? 문장 전체를 읽어야 될 거 아니야. It 그의 is 책이라면 his book. 오케이. 그들의 책이라면 it is their book. 그의 their book. 우리들의 책이라면 their이 우리 아니에요? 그들의 책이거든요. 데이 아, 아닌가? 데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데이가 아, 우리냐? 아, 그것이 우리들의 책이라면 이제 뭐 아 us our it is our book. 오케이. 아직 저 소유격 모르고 있죠. 뭐가 목적격이지? 아니에요. 너의 책이라면 it is your book. 그래서 여기에 my, her, his, their, our, your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 이라고 한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예. 목적격은 목적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주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누가 무엇이 누가 무엇이 웬든 이가 몇 학년 채빈이 6학년이니까 은는 이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이 말 또 예. 모두 들어봤어요. 을에게 얘들은 목적어를 우리말에서 목적어 만들 때 쓰고 얘들은 네. 우리말에서 뭐 만들 때 쓰는 말이야. 아 아파 주어 만들 때 쓰는 거다. 네. 영어에는 이런 게 없다. 네. 대신 이거 이 역할을 누가 한다. 그 단어가 놓이는 자리 네. 하다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다시 앞에 가면 은는 이가 주어가 되고 하다시 뒤에 가면 목적 어. 목적어가 된다. 네.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다. 영어 잘하면 국어 잘해요? 당연하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배웠던 건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할 때 사용 방법은 make, 무엇, 어떤. 그래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make a 어떤이라고 했으나 make a 어떤 하면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또는 무엇인가를 뭐 물을 차갑게 만든다 우와. 물을 뜨겁게 만든다 우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표현할 때 이 구조를 사용, make의 어떤 이라는 구조를 사용하면 된다. 에이.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물을 차갑게 만들어 줍니다. It make. It make 나 한 번도 본 적 없고. Makes. 몇 번 얘기해야 되냐. It makes water cold. It makes water cold. So. Water is cold. Water is cold. So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물을 차갑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물은 차가워졌겠죠. 네.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She makes me happy. She makes me happy. So I'm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네. Make a 어떤 상태 하면 누가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하고 똑같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야? 하다시. 네. 아, 야. 아, 비동사.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그녀를 화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녀는 화났다. You make. Make. Make야, makes야. Makes. 아, 그렇구나. 아니요. 히시, 이시냐? 히시, 이시야? 그 시 앵그리. 아, 여기에 미가 있으면 이건 무슨 격이야? 아, 아 헐. 어? 미가 헐, 무슨 격인지 난 물어봤어. 미요? 어. 미는요. 목적. 목적격이죠. 네. 그러면 you make 그다음 뭐야? 헐. 앵그리. 앵그리. So, she is angry. She is angry. 오케이, 오늘은 빠르게 끝났네요. 아싸. 우와, 30분이다.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20.